한국공사장이고 계신 분들이랑 비슷하게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글로벌 풀 앱인 VPN이라는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일정 했었고 요즘에는 데이터 분석만 전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스파크 사용자 모임이라는 이제 페이스북에 3천여 명 규모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파크로 데이터 분석 하나가 있어요. 제플린 광고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2011년에 출시를 해서 그렇게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주제는 아파치 스파크입니다. 스파크에 대해서 아마들 거의 다 대부분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원래는 8시간 정도로 이제 만든 과정인데 6시간 수업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생소하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중간에 이렇게 살짝 좀 들어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 자료가 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중간에 선생님 질문을 해주세요. 일단 스파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빅데이터 기술들에 좀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는 이제 빅데이터로 하루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조금 비슷한 내용이실 수도 있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팟 내용 들어갈 때부터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감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고 대량의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분석을 했었어요.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SQL 기반 데이터베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들을 막 넣어놓고 룩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놓고 거기다가 쿼리를 날려서 이제 분석을 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컴퓨터 한 대로는 이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양이냐 하면은 그 뭐가 크다 작다의 개념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양이면 큰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한 대에다가 하드디스크 여러 개 붙이면은 10개 붙거든요. 그러면은 2테라, 3테라짜리 이렇게 붙이면은 30테라짜리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양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수십 테라바이트 이하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기존의 방식이 더 편하고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뒤로 가서 기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아주 큰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럼 컴퓨터 한 대로 못하니까 컴퓨터 여러 대를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선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회사들이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회사들이거든요. 구글이나 뭐 야후나 에서 있는 것 같은데 알겠죠? 이런 회사들은 아마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크롤링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전 세계 웹 전체를 다 저장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분석해야 될 양도 당연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 한 대에 특히 그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는 도저히 저장을 하지 못할 만한 이제 사이즈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SQL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한 대로 안 될 때는 이제 샤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대에서 나눠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기법 같은 걸 알고 계실 텐데, 그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명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안에 다시 이제 전체 시스템을 설계를 한 거고, 이런 류의 기술이 주로 이제 구글이 많이 이끌고, 그 다음에 야후나 이런 데서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면서 점점 좀 익숙하기가 쉬워지고, 누구나 약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기술이 좀 대중화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 뭐 몇 년 사이에는 빅데이터에서 크게 유행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하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게 핫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내용들을 좀 보면 SQL의 데이터, 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올 때는 이렇게 컬럼을 딱 정의를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빅데이터 기술들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된 목적 자체가 이런 웹문서 같은 비정형의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좀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좀 초점이 가했어요. 그래서 물론 정형화된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비정형화된 것도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서 저장만 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내가 형태를 바꾸고 그 안에서 내용을 추출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으면 그거를 또 한 대에서 이렇게 읽어들여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 연산 속도나 읽어들이는 속도가 컴퓨터 한 대의 성능에 이렇게 바운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술은 그렇게는 이제 뭐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뭐 1000대나 수천대에 저장되어 있는 아주 큰 양의 데이터를 한 대에서 읽어서 다 처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서 한 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웹리뉴스라는 기술이 한동안 많이 쓰였었고, 지금 이제 오늘 집중해서 열스타가 그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이제 스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대강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전에 뭐 하둡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스탑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왜 데이터를 분석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남들이 하니까 뭐 데이터라고 유행이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이제 아직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 분석하는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데이터로 가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다뤄보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많지가 않고, 그런 이제 대업체들에서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인건비를 주고 운영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많지가 않으면서 또 여러 대의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말로는 쉽게 그냥 여러 대로 하면 되지 하는데 컴퓨터들이 비싸거든요. 한 대 이제 100만원, 200만원 좀 더 비싼 컴퓨터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를 1000대나 뭐 이렇게 수천대 붙이면 100만
4만원짜리를 100대 사면은 1억, 1000대 사면은 10억이 되잖아요. 포터가 딱 마련해 놓는 것도 대수가 늘어나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VPO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유지 비용이나 이제 기존 대수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양의 데이터를 절제하고 접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비싼 사업이에요. 이제 왜 기업체들에서 이걸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나 커머스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매출이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광고 이야기 하는 건데 온라인 광고 같은 데서는 정해진 지면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게 그 광고업의 거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해서 그런 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 온라인 광고는 저희 데이터 사업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커머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주마켓 같은 커머스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온라인 광고랑 마찬가지로 전 커머스 회사들에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잖아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광고비 이상으로 사야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개개인들이 뭔가 구입하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이 상태에서 받는 걸 구매하게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금융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돈을 자체를 다루는 분야니까 데이터 자체가 되는 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계속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하드 같은 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쉽고 저렴해지면서 일반 서비스 회사들에서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 BTN 같은 서비스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분모의 데이터를 쉽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쉽게 다루고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BI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얻고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분석하기도 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기도 하면서 이 제품이 문제 없이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이제 수백만 명이 되면 그거를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보게 되고 제품 전략 세울 때도 현재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설문조사나 옆에 사용하는 걸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수백만 명 되는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패턴을 살펴보는 것도 다른 학교에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 좋겠다. 저희는 이제 아파치 스파를 쓰는데 아파치 스파를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이거든요. 데이터 저장소는 별개로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는 S3라는 저장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거의 비슷한 녀석이라고 보는데 HDFS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별개로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석할 때는 아파치 스파를 직접 끼워서 쓰는데 트랙스라지급 서버가 커 여러 개 서버들인데 거기서 그 커 8개짜리 서버를 24개로 끼워서 처리하고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그냥 통일부 텍스트로 한 2테라바이트 정도 처리가 돼요. 24개를 끼워서 2시간 정도를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작업하고 이제 나머지 내리면은 2시간 동안이 녹음만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컴퓨터를 사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24대를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리도 이제 많이 찾아야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적은 대수의 컴퓨터로 더 오랫동안 분석을 보도록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손이 많이 있어서 빨리 끝내는 부분을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둑이랑 이런 빅데이터 역사에 관한 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스파를 알아주고 사용법을 익히는 게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야 스파가 어떤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나온 GFS 같은 구조가 스파가 그대로 이제 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빅데이터의 시초라고 하면 GFS 논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글 파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나온 부분이니까 꽤 이제 오래됐죠. 구글에서 엄청나게 큰 양의 웹문서를 저장해놓고 그거를 이제 조회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 한 대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구글에는 지금 컴퓨터가 회사 안에 100만 대가 아마 100만 대가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글 직원이 이제 몇만 명 정도 돼 이상? 3만 명 정도인데 지금 한 명당 컴퓨터가 있을때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을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양의 문서를 저장하고 조회해야 되는데 한 대로는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렴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그 대신 중복 저장을 하면서 이제 파일 유실을 금지합니다. 이게 컴퓨터 대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컴퓨터는 잘 안 망가지는 물건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쓰다가 망가지면 고치러 가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컴퓨터 대수가 100대, 1000대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는 그냥 매일 망가지는 물건이에요. 이런 거 사용하다 보면은 한 2, 3년 쓰면은 한 번씩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와 같이 가혹한 조건에서 24시간 계속 돌리는 경우에는 그게 1000대가 되면은 매일매일 여러 대씩 망가지는 물건이 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당연하게도 그 컴퓨터는 매일매일 망가진다는 가정으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일단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비싼 하드웨어를 서버용 막 장비는 일반 장비보다 3배 이상 비싸거든요. 비싼 하드웨어를 쓰면서 좀 덜 망가지게 이렇게 할 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가 더 늘어나면은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시스템을 그냥 컴퓨터가 망가지는 걸 감안해서 두세 배 비싼 하드웨어를 써봤자 어차피 계속 망가지니까 그냥 비싼 하드웨어 쓰고 대신 데이터가 여러 군데 중복되어서 저장돼서 한 대가 망가져도 나머지 데이터가 살아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 그대로 정말 단순한 파일 시스템이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드리고 저 안에서 뭐 복사나 이름바꾸기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여러 벌이 중복 저장되는 그런 그리고 여러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구글에서 필요한 대로 좀 이렇게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횟수를 이렇게 늘릴수록 저장 용량이랑 읽어드린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 구조에 대한 걸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스터를 담당하는 마스터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슬레이브들이 뭐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수백 대, 수천 대의 슬레이브들이 있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는 마스터를 통해서 그 슬레이브의 위치만 조회하고 직접 데이터는 슬레이브에 직접 접속해서 이렇게 다운받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대의 슬레이브에 나눠서 저장되고 한 대가 날아가면 마스터에서 그게 다운받다는 걸 인식해서 여기 다른 데 있는 거를 다른 데 또 복사해서 세 번이나 뭐 5번 이상의 그 접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GFS가 이제 거의 데이터의 시초적인
프로젝트고요. 네, 그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맵리지스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별 스타비 맵리지스를 2차기 위에 나온 책 같은데 이것도 이제 구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구글 맵리지스가 2003년에 당연히 나왔고 이거는 그 왼쪽에 파란색 그 사연님 하나하나가 한 대 한 대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가 나눠서 쌓여있을 때 그걸 그 한 대에서 읽어드려서 뭔가 처리하면 또 늘릴 거라고 했었잖아요. 동시에 그 컴퓨터들이 저장을 맡고 있는 컴퓨터들에서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 읽어서 뭔가 처리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맵이랑 리지스라는 그 프로그래밍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맵이 뭔지 리지스가 뭔지? 몇 분 계시나요? 이게 이제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용어인데 맵은 어떤 그 이게 이제 이게 맵이랑 리지스가 맵은 어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다른 형태로 약간 형태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리지스는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쭉 합쳐서 최종 결과물을 발맹이 만들어낸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맵이랑 리지스라는 게 있다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작업을 조합하면은 그 현실 세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맵이랑 리지스를 이런 구조로 뭐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조에 대한 논문을 또 구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논문이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는 데이터 분야에서 그런 논문이고요. 10초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인데 하둡은 뭐냐면 앞에 그 구글 논문을 여기 계신 분이 저씨가 읽고 감명을 받아서 안 걸릴까? 또 논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구현해서 나서 써야겠다. 그래서 구현을 하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야후가 오픈소스 지금은 야후가 이제 얼마 전에 망했죠. 닫았는데 그래도 이제 야후가 하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에 원래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회사예요. 야후가. 이제 이런 직원들이 오픈소스 활동하는 걸 정해왔고 회사 내 프로젝트들을 오픈소스화 하는데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야후에 어떤 검색엔진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많은 큰 양의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 GFS랑 맵리지스를 보고 이거를 비슷한 걸 구현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한 거고 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둡이 공개된 게 2006년이에요. 몇 년 정도 뒤에 공개가 되고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둡 이제 HDFS가 있고 하둡 맵리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HDFS가 아까 GFS의 클론이고 맵리지스는 구글 맵리지스의 클론이에요. 맵리지스는 맵이랑 리지스의 조합이라서 그 한국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이 썼는데 그런 맵리지스로 간단한 작업을 뭐 오드카운트 예제인데 간단한 작업을 하려면 좀 코드를 이렇게 많이 써야 돼요. 좀 지저분해요. 자바로 자바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바 8에서는 그 스팀이랑 이런 게 나오면서 람다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점 자바는 할 수 없는 언어였어서 그걸로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구현하다 보니까 펌 클래스의 함수를 임플레멘트하고 리듀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의 함수를 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스파기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서 바꿔가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이브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또 지금 사람들이 거의 가장 많이 쓰는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는 뭐냐면 예전 방식, 처음에 아까 전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던 방식,
SQL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은근히 편한 거예요. SQL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데이터 조회하거나 뭔가 분석하기 편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메모리지스는 이렇게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이게 하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네, SQL로 쿼리를 짜면은 그걸 맵리듀스 코드로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는 프로젝트에 실행을 해주는 결과도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맵리듀스 코드가 좀 작성이 불편하니까 기회를 많이 끌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막 뭐 기타 등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스파깅 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전혀 안 쓰이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이제 거의 하도 나온 게 2006년이니까 이제 아파치 스파깅 기를 얻은 게 2014,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10년여 동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다 라고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스파깅인데요. 스파크의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노괄적인 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또 이따가 또 한번 다시 보면 기억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등장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거죠. 하드룹이나 GFS는 10년이 넘어가는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해서 이게 나온 게 2012년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는 한 14년 정도 2013년 만에 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쓸 수가 없었고 2014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는 아까 전에 맵리듀스를 이제 같이 하는 어떤 그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인데 일단 여기서 내세운 특징이 메모리 기반의 처리를 통한 구성능 예전 맵리듀스에 비해서 3배에서 10만원 100배까지 성능 향상이 있는 구성능력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스칼라를 사용해서 여러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하도 그 웹리듀스로 하던 작업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정말 단순화해서 그냥 표현을 해보면 데이터 읽어서 계산하고 다시 데이터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대의 클러스터에서 저는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단순히 암산하는 경우에는 뭐 효율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이게 뭐 반복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도 이제 결국 하둡이 아니죠. 이제 GFS에다가 데이터 한창 담아놓고 맵리듀스를 돌린 건데 그게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페이지들 이렇게 랭킹 서로 매겨서 서로 링크 얼마나 하고 있는지 랭킹 매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하려면 그게 이제 수렴할 때까지 계속 이걸 인터레이션 돌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맵리듀스 한 거 돌리고 또 맵리듀스 한 거 또 돌리고 맵리듀스 한 거 또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좀 무식한 방법인 거죠. 중간에 데이터 썼다가 또 읽어야 되고, 썼다가 또 읽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비효율적인 건데, 그거를 중간에 썼다 읽는 게 IO가 오래 걸리니까, 데이터가 크잖아요. IO가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쓰지 말고, 저기서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지 말고 메모리에 두고 있자. 그러면 디스크에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게 이제 스팟에서 성능 향상을 얻은 방법인데,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는 메모리가 되게 비쌌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올리겠다는 거를 그냥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이 많이 싸졌고 꽤 큰 양의 메모리를 클러스터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내용이 숨겨놓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맵리듀스 작업에서는요 아까 전에 하둡이랑 맵리듀스 전부 다 패턴을 고장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작업 이렇게 아주 특정인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대에서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가 실패하거나 패턴 고장일 수도 있고 오류가 났을 수도
식사를 하면은 그걸 이제 다른 살아 있는 어떤 노조들이나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다시 이동하거나 하는 식으로 작업을 복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메모리에 남아 있는 메모리의 중간에 리콜과 메모리에 남아 있는 게 컴퓨터가 고장나서 날아가 버리면 데이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였는데 사업에서는 또 그거를 아이디어로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서 계산을 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GitHub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고 동그라미의 크기가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 수거든요. 이제 컨트리뷰터가 맡아는 거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를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이 사용되고 널리 쓰이고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하속 계열 데이터 쪽 프로젝트들이 발전을 2008년 되니까 하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노란 것들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컨트리뷰터가 공유되는 경우예요. 이거 하드 커먼 하는 사람들이 하드도 하고 솔라 같은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죠. 하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2010년쯤 되면 엄청 많아지네요. 하이브도 있고, 하이브도 이제 웹리뉴스, SFS 이렇게 나눠지고, 마우시라는 그 머신러닝 프로젝트도 이제 2010년에 나오고, 비슷한 약간 갈래로 레디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등장하고, 페이스북, 요 아래는 페이스북 MySQL인데, 페이스북은 MySQL 가지고 샤딩해서 쓰거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기술이 좀 발전했습니다. 대신 영어 하드비 이제 2016년 이후부터는 이쪽이 길을 흘러서 굉장히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파기 보이시고요. 스파기 지금 2012년 정도만 해도 되게 조그만 이런 하드 생태계의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 정도인데 2013년 되면서 이제 점점 급격하게 커져가지고 하드보다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오게 되는데 가운데로 온다는 게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죠. 2014년 가장 커집니다. 단커 이거는 연관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단커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한 목적의 프로젝트니까 직접 이걸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요즘에는 하드 관련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많아졌고 그 중에서는 사실 스팟은 하드 관련이라기보다는 거의 독자적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스팟이 이런 데이터 분야에서는 최근에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됐고 한 재작년만 해도 2015년쯤만 해도 이제 스팟을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스팟이라는 거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단계였다면은 지금은 그냥 반대로 스팟을 안 쓰고 다른 걸 쓰려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냥 어떤 새로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당연히 스팟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능에 관한 거는 스팟 쪽에서 주장하는 거라서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 페이지 랭크 퍼포먼스를 이제 하드으로 했을 때랑 스팟으로 했을 때랑 컨디션까지 이렇게 최적화했을 때랑 성능 비교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빠르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페이지 랭크 같은 건 이렇게 여러 번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니까 그걸 중간 결과를 디스크에 넣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큰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때문에리스트가없었기때문에조금씩이제그걸로이렇게써야될것같고지금스팟을쓰면훨씬효율적이죠그리고최근에뭐머신러닝알고리즘들도대량의머신러닝을이제할경우에는하드아웃같은걸쓰거든요맵리듀스기관으로돼가지고마찬가지로막컨레이션을여러번돌아야되는데다그테스트에저장했다가다시읽어드리고하거든요그것도스팟으로하면훨씬빠르죠여기까지만할것같아요그래서이제스팟의그핵심개념이두가지가있는데요일단 RTD 랑그다음에칼라로된인터페이스두가지예요그래서 RTD 가그냥그어떤동작상으로는스팟의거의전부라고할수가있는데그게왜냐면은레지던트디스트리뷰티데이터셋이거든요그러니까번역하면은탄력적으로분산된데이터셋이라는뜻인데탄력적이라는게그공공같은걸이렇게던지면은그공이깨지는게아니라그냥튀어오르잖아요그런것처럼그자동으로장애가되는기능그러니까데이터분야에서는컴퓨터를매일고장나는것이니까그자동기능이필수적인데그런자동기능을가지고있는그런걸좀내포한다고보시면되고분산처리를해야되니까여러분그패럴컴퓨팅을내포한데이터디스트리뷰티시고데이터를저장하는셋이다그리고 RDD 인데이게가상의리스트예요그러니까 RDD 에다가데이터를담아놓고뭔가그거를계산을하거나형태를보거나저장을하거나이렇게하게되는데그게가상의리스트라서데이터를실제로담고있는게아닌거예요담고있는척만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컴퓨터한대로스팟을놓고한대의메모리가1기가밖에없다고볼게요근데1기가밖에없는메모리로테스트데이터하드디스크에꽉찬1테라짜리데이터를단순한테스트를해야돼요그숫자세기를해야돼요1테라짜리그러면이제일반리스트라고생각하면은리스트에데이터를담아서숫자를세는작업을수행할수가없죠1기가밖에안되니까우리가멈추잖아요근데이제스팟을쓰면은그걸어떤식으로하냐면 RDD 로그1테라짜리데이터를읽어드리도록하면은그1테라를1기가메모리에다올리려고하는게아니라아무것도안하고있다가나중에이제카운트라고명령을내리면그1테라짜리를이제조금씩쪼개가지고읽을수있는거거든요쪼개서카운트를하고다음부분을또카운트를해서중에이제총합을하게되고이런작업을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인터페이스는일반리스트랑거의비슷한데실제데이터를담고있는그런게아니라그계산으로담고있는가상의리스트라고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이거는지금약간추상적이어서이해가안가더라도조금이따가실습을해보고한번개념들을짚어볼거니까그냥그런것보다이런게핵심이구나핵심인가보구나이렇게넘어가셔도상관이없어요그스칼라도이따가시간을연임해서배워볼건데스칼라하시는분혹시계세요계세요한분계세요두세분이계신데그스칼라나머지분들은좀생소하실거예요그파이썬은많이들하시거나뭐좀익숙하시죠파이썬이랑거의비슷한모양을가진언어거든요스칼라의특징은이제자바나포함이되는 JVM 위에서올라간돌아가는언어예요이거하둡이다자바로짜져있고하둡했는데스칼라는자바라이브러리를그대로인포트해서쓸수가있어요그래서이제그런좀친화자바쪽프로젝트들이랑친화력이좋은언어면서도펑셔널프로그래밍이가능한언어라서이제시험이된거고그스팟의그파일읽어드리고그런인풋부분은하드코드가그대로들어가있어요그래서스팟의데이터처리에대한부분이고파일읽어드리고하는그대로하둡을그대로쓰고있는그스칼라를채택을했기때문에이제그런게가능하고사실스팟에서먼저최초로뭐스칼라로뭔가한게아니고몇가전에10년동안막있었던많은프로젝트들에서도스칼라로뭔가하려는시도들이꽤나있었어요스칼라를트위터에서많이쓰거든요트위터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스칼라를 많이 쓰는데, 트위터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을 많이 이제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웹리듀스를 스칼라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표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채택을 했을 거예요. 안디디랑 스칼라로 된 깔끔한 인터페이스, 스톡의 핵심 가치라고 해서 이거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웹리듀스 이렇게 한 페이지 했던 게 스톡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따가 같이 또 해보면서 한번 몸에 익혀볼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스톡이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팟을 엔진으로 하는 확장 프로젝트들이 같이 이제 제공이 돼서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까지 있어요. 스팟 SQL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그 하이브 기억나시죠? 하이브가 일단 SQL로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코드 짜기 싫으니까 SQL 짜면은 웹리듀스 코드로 바꿔주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팟 SQL은 좀 더 그것보다 더 네이티브하게 이것들을 지원을 해서 SQL을 짜면은 그게 뭐 스팟코드로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걸 다 최적화를 해서 그 스팟 엔진을 사용을 해서 직접 돌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하이브 딱 쿼리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이제 그때 쿼리를 분석을 해서 웹리듀스 작업으로 컴파일이 되고 그게 또 다른 파일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고 그게 저기 잡 서버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실행되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구현하려고 나온 거라서 좀 과정이 좀 쓰는 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인터 치고 아주 간단한 데이터 얻으려고 해도 한 30초 1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팟의 스케일은 개발할 때부터 스팟이랑 같이 개발된 프로젝트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네요. 더 치면은 데이터 양이 적으면 1초 안에 데이터가 또 나오니까 하이브랑 차원이 다르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팟 스트리밍은 실시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실시간을 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 트위터라던가 트위터 피드 같은 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분석한다던가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이제 로그들을 쭉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 한다던가 서버들의 이상한 불법 침입자가 없는지나 서버를 불법으로 크롤링하는 애들이 없는지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랭크 같은 거 하기 위한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이 기초의 스팟이랑 같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버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팟을 좀 배우면 이런 되게 다양한 테스트들로 쉽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팟 자체가 좀 제너럴한 파워가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같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있다가 해보시면은 드실 거예요. 분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제너럴한 목적으로 분석팀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분석도 스팟으로 하지만 파트너사한테 뭐 데이터 같은 걸 제공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API를 뭐 수십만 건을 이렇게 날려야 되는 테스크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스팟에서 테스트 날린 코드를 많이 짜놔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수십 대에서 인사를 해서 이렇게 디도스 공격처럼 그 API를 날려서 한 10여 분 만에 수십만 건의 API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너럴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은 다시 이제 스팟은 일단 끝났고 이제 스팟 스트리밍이 있긴 한데 그 하두프와 이런 처리 기술들에서 이제 스트리밍 기술 중에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톰이라는 걸 쓴다더라는 걸 알아놓고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스트리밍을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스팟을 알면 이제 스팟 스트리밍도 그냥 거의 90%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필터 스트림이 하나씩 이렇게 필터 그 스테이터스라고 하나요? 그게 트윗이 하나씩 쭉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묶어요. 그 묶인 한 조각을 빠르게 위치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1초 이내 뭐 10초 이내 그걸 처리하고 계속 그걸 처리하면 마치 실시간인 것처럼 보여서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 매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터페이스가 거의 RTD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RTD 인터페이스로 스팟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알면 스트리밍도 그냥 거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워클로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여러 군데에서 모으고 모으는 데는 뭐 플럭이라는 거를 많이 모으는 데 플럭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스테이페이스에 저장하는 데 플럭이라는 걸 쓰고요. 굉장히 간단한 트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통은 옛날 같았으면 콜럼을 나눠서 저장했을 텐데 지금은 다양한 데이터를 그냥 뭐 파이프대로 저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프나 메뉴지스를 써서 그 파일을 또 다른 형태로 뽑거나 구성을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여러 가지 BI 툴이 있어요. 대시보드 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시각화하거나 머신러닝을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스팟 버전으로 좀 다시 그려보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져가지고 그 여러 소스를 여러 군데로 나눠주는 그런 플럼보다는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는 게 표현적 비트가 있거든요. 그런 건데, 카프카라는 걸 쓰고, 카프카랑 플럼을 녹화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하는 곳은 여전히 이제 레지스테이트를 쓰고, 그런 앞으로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팟도 저장 레이어는 뭐 딱히 이렇게 개선한 거나 이런 게 없고, 아예 그냥 하도 코드를 그대로 쓰거든요. 저장하고 읽어드리고 이거 SFS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스팟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도구가 요즘에는 스팟에 제플린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어요. 제플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쓰던 여러 가지 BI 툴도 계속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스팟 안에 들어있는 ML이고 하면 되고 대규모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소규모로 할 때는 R이나 파이썬을 모델을 만드시죠. 또 스팟으로 이렇게 한번 큰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그맣게 존재하는 거를 R이나 파이썬을 활용하는 통계하시는 분들이 한번 더 분석하거나 시각화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분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집중해서 볼 영역은 자판치 스팟으로 데이터를 뭐 읽어드려서 처리하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따가 시플린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시각화하거나 그런 것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뭐 스팟이 대세고 앞으로도 스팟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한동안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하도비 나오고 한 10여 년간 하도비 웹리디스를 사람들이 계속 썼거든요. 하이브랑. 하이브는 지금도 이제 많이 쓰는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스팟으로 거의 다 기계가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뭐 하이브로 많이 만들었는데도 이제 하이브를 쓰는 거죠. 최근에 쓰는 사람들은 하이브는 새로 도입하는 경우는 뭐 없을 거고요. 거의 스팟이 계속 이제 몇 10년간 계속 힘을 얻을 거고 스팟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잖아요. 네,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약간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게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머신러닝에 관심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도 머신러닝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고요. 스파크 서밋 같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내용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머신러닝 쪽에 포커스가 됐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 쪽 지원이 꼭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스파크 ML, 스파크 ML립도 되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최근에 많이 강화됐고 부서도 되게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딥러닝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딥러닝 같은 걸 하려면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디 저장부터 해서 처리해가지고 또 딥러닝을 시키려면은 스파크 같은 걸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안 맞는 게 딥러닝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싱글 머신에서 오랫동안 자산을 굴려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스팟은 동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하는 방법이나 데이터 다루는 방법이 상당히 다른데 그거를 좀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좀 클러스터가 따로 있고 스팟 클러스터가 따로 있고 딥러닝 하는 머신이 따로 있고 스팟 클러스터는 뭐 컴퓨터 100대, 1000대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딥러닝 클러스터는 딥러닝 클러스터가 아니죠. 딥러닝 하는 머신은 그래픽카드 막 비싼 거 때려봤던 5,000만원짜리 장비 한 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데이터를 서로 막 전송하고 하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구조들 이런 것 쪽으로 좀 발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이게 텐서플로우 프로젝트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지금 스팟을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요. 네,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분석의 시초는 GFS랑 웹인지스 논문 구글에서 이런 웹인지 시초 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이 저거를 카피해서 구현을 해서 대중화가 되고 계속해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생겨나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막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젝트 하둡의 좀 답답한 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생겼으나 인기는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스팟은 그게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지금은 거의 스팟으로 다 수렴해서 스팟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개괄적인 걸 했고 그 다음에는 일단 스칼라를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스팟 인터널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